찌찌뽕 뽕찌찌. 아, 나도 형이랑 한잔 하려고 했다 갖고 왔는데 벌써 우리 누나랑 한잔 하고 계셨군요. 아, 우린 정말 운명인가 봐요, 형. 형은 갑자기 무슨 형이야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무슨. 좋아하는 우리 사이 멀어 보이게. 아, 난 앞으로 우리 강희 형을 내 인생의 형님으로 모시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도 경화도 좋으시죠. 남이라는 글자에 저만 하나 지으면 님이 되듯이 형이랑 제 사이에 먼 훗날 앞에다 맷자 하나만 딱 붙여가지고. 에? 너 술 취했니? 아직 소주 뚜껑도 안 닦거든요? 아, 동생 걱정, 동생 바보. 어? 우리 누나요, 지금 꼬라지가 살짝 삐꼬긴 한데 알고 보면 완전 이 구역의 여신이거든. 예전에 미스코리아 대회도 나가. 야, 내가 언제 나가라고. 어? 주위에서 나가기만 하면 최소한 포토제닉이다 그렇게 푸시를 해도 절대로 안 나가. 왜? 이 멘탈이 좋으니까. 외모로만 평가받는 이 더러운 세상이 싫다고. 응? 너 나 좀 봐. 여기서 봐요. 딱지고 따라가겠어. 알았어. 매력 발산하는 거예요. 반전 매력. 평소엔 바른말 고운말밖에 안 쓰는 우리 누나인데 우리 강희 형이 일성원 줄 알고 오해하시겠다. 죄송합니다. 따라와. 맹형. 나 따라와. 맹형.